네, 코로나19의 집중호우 피해까지 입은 광주 전통시장 조금씩 회복해 가고는 있지만 명절 장날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간소화된 명절로 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이번 같은 명절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 주은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겹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광주 말바우 시장.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대목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발길이 완전히 끊겼었죠. 방역을 철두철미하니 하다 보니까 추석을 앞둔 현재 매출은 거의 80%대에 회복. 문제는 잦은 태풍으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선뜻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많이 지금 오른 편이죠. 야, 대목장을 봐야 하는데, 야, 상인들로 봐서는 조금 저렴해야 장사도 잘 되고 그러는데 너무 올랐어요, 물가가.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만 원, 네 포기 한다는 4만 원까지 올라 그야말로 금추가 됐습니다. 사과는 5kg 한 박스에 5, 6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10kg 한 박스는 적게는 8만 원에서 10만 원이 넘습니다. 배는 7.5kg 한 박스에 6만 원대, 15kg 한 박스는 적어도 7, 8만 원은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이어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은 광주 양동시장을 찾았습니다. 비 피해까지 당하고 보니까 어안이 없을 정도로 참 심오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상인들의 그 합심으로, 그 지혜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돼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한복을 비롯하여 그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생선, 그중에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취급한다는 홍어, 그다음에 제사 음식, 갖가지 등등 모든 식단이 다 갖춰져 있는 시장입니다. 한복 가게는 보통 이 시기에 손님이 가장 많이 찾지만 올해는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많이 안 오시고 보고만 가시지 또 구입은 덜 하시고 조금 더 나아질 확률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자신감으로 자신감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그 기대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한복 가격은 대여의 경우 15에서 20만 원 선, 맞춤은 35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아기 한복은 7, 8만 원부터 구매할 수 있고 몇 년째 변동이 없는 수준입니다. 없어서 못 팔지, 없어서. 걔는 애들 못해, 줄 서갖고. 거짓말 한다는 거한 50명, 70명 줄을 섰어. 그럼 지금은 줄선 사람이 없어. 20년째 전을 팔았지만 올해처럼 손님이 없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명절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명절 상차림마저 간소화됐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2만 원어치 큰팩 위주로 나갔다면 요즘은 만원 하는 작은 팩이 거의 나가는 추세입니다. 남도 명절 음식에 빠질 수 없는 홍어지만 예전보다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설날에는 5만 원 선에 판매됐던 홍어 1.6kg는 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홍어 5kg는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20년 넘게 했는데 올해같이 제일로 안 되는 애는 처음이야. 장사 잘 되는 거. 그거의 소원이죠.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를 딛고 다시 일어난 전통시장. 올 추석 시장 상인들의 소박한 바람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는 겁니다. CNB 뉴스 주은혜입니다.